안녕하세요. 포락보청기 동작센터입니다. 포락보청기 제품에 대해서 유튜브로 많이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객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포락 제품 오데오 라이프와 포락 오데오 파라다이스 두 가지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화로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보청기를 판매할 때 고객분들이 두 제품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똑같이 9070, 5030이 있고 소비자 가격은 20만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오디오 라이프 제품이고 여기가 파라다이스 제품입니다. 두 개 모두 충전이 가능한 충전식 제품과 그 다음에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배터리 제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부터 일반 형태인 30, 50, 70, 90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충전의 내구성도 좋고 신뢰성도 높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공통점은 두 개의 음질은 동일합니다. 오디오 라이프와 오디오 파라다이스는 동일한 포락의 최신 프리즘 칩을 탑재하고 있어서 두 가지 음질은 동일합니다. 또한 동일한 스피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충전식도 있고 배터리형도 있으면서 음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방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포락의 파라다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방수 수준입니다. IP68 수준으로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모르고 보청기를 착용한 채로 샤워를 하신다든지 혹은 물에 빠뜨렸을 때 꺼내가지고 잘 건조해서 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디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방수 제품입니다. 즉, 이 제품을 착용하고서 수영을 한다든지 다이빙을 해도 보청기에 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수 제품에 있어서 공통점은 이 두 제품이 작동을 하고 있을 때 물에 들어가게 되면 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작동하고 있지 않은 채, 꺼진 채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방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굳이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방수되는 이 보청기 같은 경우에 땀이 아주 많거나 혹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방에 일하신다든지 혹은 뭐 수산시장에서 일하신다든지 직업이 어부인 거나 혹은 뭐 목욕탕이나 이런 쪽에 습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제품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방수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두 제품 모두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오디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서도 보청기 자체가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디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원을 연결해야지만 보청기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전용 보조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 전원이 없이도 보청기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있는 경우에 보청기 양쪽 기준으로 전원이 하나도 없더라도 총 3번 연속 충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실 때 케이블 없이 이렇게 충전기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야 되는 점이 있지만 오디오 라이프의 경우는 충전기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구매하셔도 보청기를 충전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붙인 경우와 오디오 파라다이스의 경우 양쪽 모두
양쪽 보청기 기준으로 총 3번 정도, 그 다음에 한쪽 보청기 기준으로 6번까지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보청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전기 안쪽에 단자 부분, 안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안쪽에 단자 부분에 직접 접촉을 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라면 오디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제거했을 때 안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즉 오디오 라이프의 경우에는 무선 충전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두면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거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면 무선 충전이 된다. 그 다음에 내부에 기본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자체를 충전해서 보청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오디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야 해서 연결해야만 휴대하면서도 충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두 개의 음질은 동일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 차이는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선 충전이다 보니까 안쪽에 무선 충전에 관한 기능이 들어가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오데오 라이프, 오데오 파라다이스, 약간 크기 차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두께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귀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오데오 라이프를 착용하고 왼쪽에 오데오 파라다이스를 착용을 해보면 큰 차이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의 크기 차이가 미세하게 발생을 하지만 귀 뒤로 넘어갔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오디오 라이프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보청기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지금 오늘 보여드린 색상은 베이지 색상이었, 은색이었지만 검정, 베이지, 밤색, 진한 회색, 혹은 다양한 색깔, 총 7가지 색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의 보청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오디오 라이프와 오디오 파라다이스 두 제품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두 제품의 소비 가격은 20만원. 실제 구매하신 가격은 아마 그보단 갭이 조금 더 좁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근데 두 개의 음질은 동일하며 충전 방식이 다르고 내장 배터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방수가 생활 방수냐 아니면 완전 방수냐, 그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